많이 가해들 전선 오늘 불이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네요. 자, 대한전선 유상전을 하고 나서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 이 부분은 지금 단기간 상승이니까 여러분들 세게 보지 마시고요. 단기간으로 보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이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자, 손절가는 2,000원을 잡으시고요. 이거를 2,145원 이 자리를 뚫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뚫으면은 뚫으면은 조심을 좀 해야지 않을까. 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자, 대원전선 대원전선 지금 5일선을 타고 움직이는데 5일선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일진정기 얘도 5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5일선 갖고 움직이시고요. 가온전선도 역시 5일선 갖고 움직이시길 바라겠고요. LS전선 아시아 이 친구도 지금 5일선 이탈을 했다가 다시 지금 5일선을 타고 있는데 역시 5일선 갖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어요. 자, LS 21선 밑으로 지금 뺐다가 지금 돌리는 모습 보이는데 조금 더 내려왔다 갈 수는 있어요. 내려갈 때는 있으니까 손절가 좀 깊게 잡자고요. 5만 3천 원으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이 전고점은 뚫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전고점 6만 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자, KBI 메탈 전기차 관련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기 모터 전기차 모터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2일선을 좀 깼는데 지금 5일선 걸쳐 아직 뭐 내려온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시길 바라겠어요. 자, KBI 메탈은 그냥 홀딩한다.